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그제 새벽 자택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의 이마를 한 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정 씨를 체포했는데요. 하지만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경찰은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한 주점에서 처음 보는 남성과 대화를 하던 중 맥주병으로 남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폭행 혐의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또다시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0일 뉴욕 경찰은 스위프트의 뉴욕 아파트 자택을 침입하려고 시도한 한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매체는 이 남성이 스위프트의 집 주변을 몇 주 동안 맴돌았고 결국 그녀의 집 문으로 올라갔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남성이 침입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당시 스위프트가 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팬들의 가슴을 더 철렁하게 만들었다고요. 스위프트의 스토킹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2019년과 2022년에도 스위프트를 스토킹한 혐의로 두 명의 남성이 체포되며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국내에선 여객기의 수화물칸에서 상상치도 못한 게 발견됐습니다. 살아있는 뱀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나타난 건데요. 최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푸켓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난데없는 뱀이 출현해 기내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SNS에는 승무원이 뱀을 잡는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플라스틱 병을 들고 팔을 뻗어 뱀을 비닐봉지 안에 담아 포획에 성공했다고요. 주변 승객들은 자리에서 뚝 떨어져 이 상황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다행히 독성이 없는 뱀이었고 다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팀의 청소와 훈증을 마치고 도착지에 무사히 착륙했는데요. 태국에서는 도심 곳곳에 뱀이 출몰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네요.